크고 이번 2023 FA 시장에 나와 현재 미계약 중인 내야 유틸리티 자원 신봉기 선수의 계약 소식은 언제쯤 들려오게 될까요? 신봉기 선수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박시영 선수와 함께 KT 위즈로 트레이드되며 친정팀 롯데자이언츠를 떠나게 됩니다. 투수 최검과 함께 2022년 2차 3라운드 신인 지명권, 당시 롯데자이언츠는 유격수 자리에 외국인 타자 딕슨 마차도를 기용하며 신봉기 선수의 팀내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런 팀내 상황들을 고려해 롯데 성민규 단장은 30대에 접어든 신봉기의 미래를 위해 길터주기식 트레이드를 진행하며 신봉기는 KT 위즈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팀을 옮긴 신봉기는 2021 시즌 롯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합 우승을 맛보게 됩니다. 2021년 한국시리즈 4차전 솔로 홈런. 부럽다. 하지만 신봉기는 FA를 앞둔 올 시즌 최종 성적 타율 1할 8푼 1리 OPS 0.48로 데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신봉기는 FA 미아를 각오하고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FA 신청하셨어요? 이런 커리어 로우 성적을 기록한 신봉기에게 원소속팀 KT 위즈는 FA 잔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봉기는 3주가 넘도록 도장을 찍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기사에 따르면 신봉기 선수가 KT 위즈에게 받은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신봉기 선수는 이번 FA 신청을 한 결정적인 이유로 부산에 있는 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나왔다. 신봉기 선수의 와이프와 자녀들은 신봉기 선수가 KT로 이적한 이후에도 쭉 부산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럼 신봉기 선수는 이번 FA 시장에 나오면서 롯데의 오퍼를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FA 대박 계약을 이뤄 가족들을 자신의 팀 연고지로 이주시키려 했을까요? 현재 FA 시장에서는 신봉기 선수를 영입할 만한 팀은 원소속팀 KT 위즈를 제외하곤 없어 보입니다. 신봉기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조급해질 것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원소속팀 KT 위즈의 FA 계약 제안을 받은 신봉기 선수의 최종 행선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